지금 다른이 형이 유튜브를 찍고 있습니다. 저는 저렇게 목소리 크게는 못하지만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, 김보경 선수 안 나와. 안 나오면 뭐 큰 문제가 있을까요? 잘 모르겠습니다. 못 들었습니다. 잘 못 들었습니다. 일단 그거 하나는 들었습니다. 주민규 선수가 들어간다는 거. 선발로. 그거 하나밖에 안 들었습니다. 현재 안 나옵니다. 오늘 유명한 유튜버 시기 형의 초콜릿 두 개를 받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입장하고 있습니다. 여우야! 함께 우리 세녀인데 다 같이 파이팅을 내시기 바랍니다. 함께 우리 선수를 위해 파이팅을 외치겠습니다. 울산 향해! 더 큰 소리로 울산 향해! 정상의 우리 선수를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마지막으로 더 큰 소리 외쳐주십시오. 울산 향해!
강원의 경기가 이제 끝났습니다. 울산이 2대1로 이겼습니다.
결국에는. 근데 전반전에는 진짜 잘한 것 같은데 후반전에는 확 무너져버린 느낌이 났습니다. 홍영 선수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건가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. 전반전에 주니어 선수가 두 골을 넣어주는 바람에 그거 울산이 이길 수 있게 되었고 또 후반전에 박주호가 들어가면서 그 경기 내용이 확 바뀌어졌던 것 같습니다. 다음 경기는 서울 원정이고요. 가고 싶은 분들 가고 저는 못 갈 것 같습니다. 저는 너무 멀어서 못 가고요. 다음 홈 경기는 여기서 전북이 합니다. 전북을 꼭 이깁시다. 화이팅! 구독, 좋아요. 구독, 좋아요.